노인 인구 1000만 시대의 돌입과 함께 초고령 사회 진입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회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평창동에 있는 한 실버타운. 지난달 87살 곽현 할아버지는 반려견 캐시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건강식까지 제공해줘 홀로 노년을 살아가는 데 적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입에 맞아, 간이 맞고. 강아지 이제 키울 수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요 서울 요 도심지에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기가 좋아요. 구리에나 인천에 있을 땐 너무 힘들었어요. 침대 머리맡에 달린 건강 모니터링 센서로 그날그날의 호흡, 맥박,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해 주는데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 감지 센서 그리고 응급콜 버튼도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부대 시설부터 도심 내 접근성까지 좋아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실버타운 운영자는 한 금융그룹. 지금까지 병원이나 재단, 종교단체에서 운영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요즘은 이런 도심 속에서 생활이나 이런 의료 인프라가 잘 되어진 곳에 설립하는 게 추세입니다. 혼자 계신 것보다는 이렇게 단체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만족도가 더 높다고.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금융권의 요양사업 진출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최근에는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관련 TF를 꾸리거나 요양시설 설립을 준비하는 등 어르신 대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추세입니다. 금융권으로서는 이미 확보된 고객들을 활용해 실버 사업으로 영역 확장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요 60대 실버가 특히 VIP 고객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고객들 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그런 계기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식 도움 없이 스스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다는 수요가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 사업을 향한 금융권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